조팀 다 안 돼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할까요? 근데 조팀이 다 올릴 수는 없어. 근데 그런 아까 떨어뜨리는 건 가능한데. 그래. 아까 괜찮다고 하지 않았을까? 아주 수고하셨습니다. 노래 아주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말 100번 하는 것보다는 앞에 계시는 판정단 네 분의 얘기가 역시 여러분들 가슴에 절절히 맺힐 겁니다. 먼저 이건우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이번 아주 굉장히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. 두 분 다 실력파 가수고 이미 음반을 발표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 우리 김연아 씨 노래 들어보니까 네. 뭐 다재다능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. 못하시는 게 없네요.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뭐 랩도 되고 뭐 퍼포먼스가 완벽합니다. 뭐 평생 가수 하실 분이에요. 가수로서 대성하실 분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하여튼 잘하셨고요. 비비추 이분들도 저는 이제 걸그룹들이 많잖아요. 그리고 우리 트로트를 하는 걸그룹도 많이 나왔어요. 근데 뭐 누구라고 생각은 잘 안 나지만 어떤 메인 보컬만 잘하는 그런 걸그룹들이 많아요. 근데 이분들은 세 분 다 누구가 해도 상관없을 만큼 가창력이 뛰어나요. 자, 우리가 지금 콘테스트 M이나 지금 대중들이 찾는 스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. 세 분 비비추 앞으로 장래가 기대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그 참나. 아니 이건우님 두 분 다 그렇게 최고의 극찬의 얘기를 해놓으면 예, 제가 작사가라 제 마음이 여려서 이 예. 단점을 잘 못 집어냅니다. 근데 하여튼 제가 열심히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 이제 발표할 텐데 이재윤 교수님 발표해 주세요. 네, 2차 예선 4조가 죽음의 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시더라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. 하지만 승자는 있게 마련이죠. 4조의 승자는 비비추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잠시만 또 기다려주세요. 저는 어차피 네. 1대 3을 겨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. 네. 아, 성격도 좋으시고. 그러니까요, 예쁘신데. 네. 자, 우리 두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한국음악실현자연합회가 주최하고 실버ITV가 주관하는 콘테스트 M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. 오늘 2차 예선 1부였습니다. 자, 2차 예선 2부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